좁은 창 틈에서도 쑥쑥 자라났어요. 소녀는 날마다 하늘거리는 콩줄기를 바라보았어요. 쑥쑥 자라나는 완두콩을 보고 소녀의 얼굴빛이 점점 환해졌어요. 나도 이 완두콩처럼 씩씩해져야지. 얼마 후 완두콩 줄기에서 자그마한 꽃들이 피어났어요. 어머나, 예쁜 꽃이 피었네. 완두콩 줄기에 피어난 꽃처럼 소녀의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었어요. 어느덧 소녀는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요. 엄마, 내 완두콩 꽃 참 예쁘죠? 완두콩아,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. 소녀와 엄마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다섯째 완두콩도 행복해졌어요. 얼마 후 완두콩 줄기에 튼실한 꽃들이가 주렁주렁 열렸어요. 꽃들이 안에는 조그만 아기 완두콩들이 생겨났죠. 우린 어디로 가게 될까?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렴. 와! 완두콩이 행복해하니까 우리도 행복하다. 고마워, 콩주머니 삼총사. 어? 아기 콩들이 날아가려고 해. 이야기 보따리 완두콩 다섯 알. 난 곧 꽃투리 밖으로 나가야 돼. 행복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. 그곳은 어딜까? 문제 없어. 할 수 있어. 난 어느 집 창틈에 싹을 틔웠어. 아픈 소녀는 내가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건강해졌지. 그 모습을 보자 나도 행복했어. 오예! 공주머니 삼총사와 멋지게 해결. 콩닥콩닥 웃음 으구컹 피나콩 콩주머니 사총사. 예!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? 글쎄. 축구공?